라고 해서 다 행정기관이 부관 붙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붙이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근데 행정위원회 법제방에서 뭐 단서 달고 해라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법에서 하라고 붙이라고 했으면 문제는 이제 법에 붙이라고 규정이 없을 때 응? 그때를 행정위는 알아서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느냐 이거지. 자, 첫 번째 단가를 1번 전통적 견해와 판례의 태도 있지? 요것만 잘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 첫째 끝에 재량 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응? 그리고 두 번째 줄 기속 행위에는 법에서 부관 붙여도 붙여라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못 붙인다. 응?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왜 그럴까? 동그라미 1번 보면 재량 행위.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에 아무런 뭐가 없는 거야. 뭐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 그냥 기속행위는 법이 그대로 하라는 얘기냐. 법이 정한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집행하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의사로 법이 정한 효과를 마음대로 제한하라. 이런 건 못하는 거지. 응? 부관 못 붙이는 거야. 근데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그 어떤 행위의 목적 뭐 이런 걸 생각해서 행정에 알아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보는 거야.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동그라미 2번 귀화 허가 공무원 임용행위. 응? 이거 우리가 분석해 보자. 귀화 허가 공무원 임용행위는 재량 행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히 논리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점은 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특허야 특허. 귀화 허가 외국인에게 한국인 신분 부여, 그지? 또, 공무원 신분 부여, 응? 귀화가 공무원 임명, 특허, 재량행위. 그럼 우리가 아까 재량행위는 붙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이건 재량행위지만, 이건 성질상, 부관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응? 그래서 이거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응? 예를 들어서, 야, 외국인한테 한국 국적, 한국인 신분 줘, 한국 국적 주는 귀화 허가하면서, 한국인으로 인정한다. 응? 근데 뭐 이만하면 한국인 신분 상실한다. 이래버리면 이런 단서를 붙여봐. 그럼 그 사람 한국인 신분 없어져가지고 언제든 추방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무슨 계약을 맺고 뭘 하겠어, 그지? 굉장히 사회적 관계 맺는 걸 사회에 관계 맺는 걸 불안정하게 만들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말하면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질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행위도 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응? 그리고 새로운 견해라는 건 그냥 내 말만 몇 마디 듣고 넘어. 새로운 견해는 뭐라고 주장하면, 야, 뭐 이게 획일적으로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이고, 응? 재량행위는 붙일 수 있고 이런 식의 그냥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 타당하지 않다. 응? 야, 봐라. 뭐 재량행위지만 뭐 귀화허가나 공무원 임명회 같은 건 또 못 붙인다고 하지 않냐. 그리고 뭐 기속행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권 신청하면 여권 발급해주는 우리가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 저 지금 공증행위야, 그지? 응? 확인행위, 공증행위, 준 법률행위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기속행위야. 근데 기속행위라도 부관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다. 여권 발급하면서 여권 유효기간을 행정계를 붙인단 말이야. 응? 뭐 법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 뭐 최장 뭐 10년으로 한다 그러면 뭐 5년으로 해서 여권 발급해 줄 수도 있고 유효기간을 그래서 기속행위라도 부관을 붙일 경우도 있다. 응? 그러니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딱 무자르듯이 할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하는 법집행위 하나하나마다 따져가지고 거기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정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일리도 있는 지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이렇게 틀이 없잖아. 기준 틀이 없고 하나하나 따져서 결정해야 돼. 이거 좀 실제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별로 지지는 못 받아. 응? 넘어가세요. 우리 그 밑에 보세요. 판례 알아보기 1번. 중요한 판례야. 응? 1번 뭐라고 나왔어? 자, 거기에 중요한 건 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 그랬지? 그냥 기속행위에다 줘. 기속행위는 법에서 행정기관 법 집행하면서 부관 붙여도 된다라고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느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행정기한 마음대로. 그치? 그 법에 근거도 없이 행정하니, 뭐 조건 달고 기한, 뭐 유효기한 설정하고 이렇게 멋대로 해놓으면 그건 무효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보세요. 자, 첫째 줄 보면 무슨 단어 나왔지? 그냥 건축어가 나왔지? 우리가 보통 그냥 건축어가는 기속행위. 그치? 그런데 행정기한은 뭐였어? 건축어가 내주면서 토지를 기부하래. 응? 너 땅 중에 일부를 시에 기부해. 이거 이제 의무를 덧붙였잖아. 그지? 이거는 법에 근거도 없이 기속행위에다가 부관을 붙인 게 돼서 무효다. 응? 그지? 예, 네, 그것까지 알아두고. 또 2번 판례. 거기도 뭐야? 건축 무슨 변경 허가. 응? 그냥 건축 허가라고 생각해. 응? 그러면서 뭐야? 새 담장을 설치해야 할 것. 이런 식이지? 이것도 기속행위에다가 법에 근거도 없이 부관을 붙여놓은 거라서 허용될 수 없는 거고, 그건 무효다. 응? 그지? 반면, 그리고 3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지?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는 행위는, 요 승인 행위는 그게 인가야, 인가. 그 승인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많은데 기속행위로 본 것도 있어. 응? 그래서 이거는 인간데 성질이 뭐래? 기속행위래. 그치? 그래서 거기다가 뭐야? 응? 부관은 못 붙인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치? 응? 그래서 붙여서도 무효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보니까 인가라고, 인가에 해당하는 주제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따지면 무슨 그 사회복지법인 뭐 무슨 뭐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인데 그걸 또 부관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판례 있었어요. 그죠? 인가도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인가는 부관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자, 우리가 기억나요? 다 복습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뭐야? 특허. 내용적으로 특허. 특허니까 재량행위지? 응?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개발 제한 구역 내 뭐 건축을 허가한대. 응?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 이거 내용적으로 뭐라고 보지? 예외적 허가. 응?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 응? 보통의 허가와 달리 재량행위로 봐. 응?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런 거 다 재량행위니까 어떻게 된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에 부관 붙이면 안 돼! 하고 금지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행정위원이 법에 붙이라는 근거 없어도 알아서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뭐야? 응? 첫째 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이게 이제 주된 행위야. 그지? 근데 표현은 허가라고 돼 있지만 뭐에 해당하는 조치지? 인가래. 그지? 근데 인가라 그래서 다 부관 못 붙이는 건 아니고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 거는 어떻게 돼? 부관 붙일 수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조금 아까 말했던 판례 난다. 6번. 자,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요게 시험이 잘 난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표현은 허가라고 돼 있지만 성질은 내용은 뭐라고? 인가. 인가인데다가 이거 재량행위래. 그래서 뭐래? 응? 부관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또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이건 아니 표현도 인가고 내용도 진짜 인가고 재량이기 때문에 부관 붙일 수 있다. 지금 결론 그거야. 응? 그다음에 8번은 그냥 읽고 지나고 아까 했던 거고 그다음에 9번도 아까 했지? 앞부분에 이거 수익적 행정 처분. 응? 국민한테 이익 주는 처분. 응? 수익적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법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도 부관 붙일 수 있다.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아까 건축어가 기속 건축어가도 수익적인 처분이야. 하지만 기속 행위에는 못 붙이는 거고 대부분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는 대 많은 경우 재량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건축어 같은 기속행위는 수익적 처분이라도 부관 못 붙여요. 네,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줄은 아까 나왔지?
부담은 행정책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면서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미리 내용 정한 다음에 붙일 수도 있고, 그지? 아까 한 얘기고. 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11번. 자, 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하기. 응?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하기. 이거는 말 그대로 또 인가예요. 내용도 인가인데 뭐래? 뭐 기부 체납 하라는 거. 기부 체납은 기부하라는 거야. 돈이나 땅 같은 거 기부해라. 그렇지? 이거 붙일 수 있대 없대? 없대요. 이거는 왜 없다고 하는지 의미도 나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응? 그래서 끝에 가면 인가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런 조건 같은 구간 못 붙인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판결 우리 판결도 거지 같은 거 많아. 이건 뭐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논리를 푼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인가라는 건 신청을 받으면 인가해줄 거냐 말 거냐 yes 아니면 no만 하는 거지 거기다 뭐 조건을 달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앞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정관명령호가 인가인데 재량행위니까 구간을 붙일 수 있다. 그 일관되지가 않아. 그지 같아. 응? 수험세 골치 아파. 이거 외워야 돼. 11번. 응?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의 가능성. 붙일 수 있는 행위, 못 붙이는 행위. 그지? 주로 이제 기속행위, 재량행위 논리로 풀면 돼. 그지?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붙일 수 있다 해도, 구간을 붙이면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해도, 붙일 때도,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 붙이면 안 되겠지? 그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을 구간을 붙여야 되겠지? 야,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돼? 너무 과도한, 상대방한테 너무 과도하게, 예, 저 불이익 주는 거 붙이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예? 뭐, 조그만 가게 영업허가 하는데, 응? 허가 받으려면 1억을 내라. 말도 안 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조치긴 한데 그 이익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구간을, 뭐, 돈을, 점용료를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비료원 측상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쉬워. 법에, 예, 성분의 법에 어긋나는 내용에 구간 붙이면 안 되고, 그지? 비례원칙, 불평등하게 붙이면 안 되고, 그지? 또, 연관 없는 걸 구간으로 붙이면 안 되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걸 구간으로 붙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원칙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읽고 지나가고, 주된행위의 목적 관련 없거나, 주된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구간 붙이는 거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10층 건축 허가 내주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 마라. 웃기지? 그 10층까지 걸어 다니라는 건데, 그럼 그 빌딩에, 그 건물에 무슨 상가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 건물 사용 목적 달성할 수 없게끔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구간 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붙이면 그건 구간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위법이다. 그지?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판례로 본 거죠. 판례 보면, 자, 1번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앞부분에 네 줄은 뭐야? 설령 행정관이 법집행위 하면서 구간을 붙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붙일 땐 또 이러한 한계를 지켜야 된다. 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밑줄 친데 보니까 행정 처분, 주된 행위하고 거기에 붙여놓은 구간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대. 응?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 응?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한계를 피할 목적으로 상대방하고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이것도 이렇게도 시험 나오고 그 밑에 바로 그 사건이 나서 이제 거기 뭐가 나면 그 예를 들면 우리 뭐 시장이 골프장 뭐 사업 승인 내주나 봐, 그지? 이게 주된 행위지, 주된 처분. 골프장 승인 내주면서 이게 예를 들어 이거죠. 인천시장이 그 인천시에다지 무슨 어떤 업자가 골프장 뭐가 하고 싶다고 승인해달라고 신청해달라. 근데 이거 한 예를 들어 한 승인 여부 결정 날려면 한 3개월 걸리는 건데 신속히 심사해서 한 달 만에 내줬어. 예를 들어 그러면서 야 너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 결정해서 너 승인 내줬고 어? 너 승인 내줬으니까 지금 시의 재정이 좀 안 좋은데 응? 좀 돈 좀 기부해라. 응?
근데 이걸 골프장 승인 내주면서 돈 기부하라고 하면 아무 관련 없는데 돈 기부하라고? 당연히 승인 내줘야 될 건데 승인 내주니까 돈을 좀 기부해라, 땅을 좀 기부해라? 이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거 버리거든. 그걸 알아, 시장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공법상의 제한 요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일단 골프 아무 부가 단서 안 붙이고 골프장 승인 내준 거야. 네? 그래놓고 뒤로 미략이지. 뒤로 미략해서 그 업자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기부하는 식으로 응? 계약 맺고 사법상 계약이라든지 민법상 계약을 해서 그냥 기증하는 형식으로 땅을 기부했다. 응?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뭐라는 거야? 골프장 승인 내준 대가로 기부를 받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밑에 그래서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증여 계약은 공무 수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등기가 사회 질서에 반함으로 무효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이거 다 지금 미치신 부분 시험에 다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미치신 부분은 뭔데? 세금과 관련된 거야, 세금.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 알지? 조세 법률주의. 그지? 세금과 관련해서 누구한테 누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고 얼마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의무를 정하는 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누가 세금을 낼 의무자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죠. 법률이 정해놓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뭐 세부사항 위임받아 정하거나 집행을 하는 거지 법률을. 근데 여기 2번 판례를 보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세금 낼 의무자를 결정한 결과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 분석해보면 여기 보니까 시장이 저 뭐야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있는데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받은 자가 딴 사람한테 자기 면허 받은 걸 넘기나 봐. 양도 양순 등록 받고 넘기는데 지네들끼리만 넘기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지네들이 넘기는 계약 맺고 이걸 인가를 신청해서 또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위원회 신청을 받고 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받은 거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면서 어떻게 조건을 달았어. 그지? 무슨 조건 달았어? 야, 먼저 운송사업 면허 받았던 자가 안 내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응?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인수하는 자가 내는 걸, 납부하는 걸 조건으로 승인한다. 이렇게 따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이 세금 낼 자를 결정을 해버리잖아. 원래 양도인, 면허 받은 자가 내야 될 세금을 그 사람이 내야 될 의무자인데, 그 세금 낼 의무를 양수인에게로 넘겨버리는 거죠. 행정기관이 멋대로. 그치? 그래서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런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쉬워서 저 앞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 공부할 때 했던 거야. 아무 관련이 없는 땅을 기부해라. 그치? 아무 관련이 없는 이 결정적인 단어지. 그치? 이거 인천시장이 그지? 아파트 건설 사업에 승인 내주면서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땅을 시가 공짜로 얻으려고 땅을 기부해라. 응? 위법이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판례는 핵심 단어가 부재소 특약이야. 부재소가 뭐예요? 소송 안 하기로 하는 거지. 일체 소송 안 하기로. 그지? 거기 이제 쭉 읽어보면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거야. 그지? 그니까 뭐 농수산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 재지정하면서 응? 무슨 단서를 붙였어? 나중에 도매시장 법인 내줬던 걸 철회, 응? 취소 내지 철회하거나 또는 뭐 그 기간 연장을 안 해준다 뭘 하더라도 일체 거기에 반발해서 소송 제기하지 않을 거 하고 그거를 이제 단서로 붙이고 거기다 서명하라는 거지, 그지? 이 근데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하고 뭐 형사소송 제기 안 하고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자기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하면 그 효력이 있어요. 근데 특히 여기서 문제되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그건 뭐 개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응? 포기한다고 각서 써도
무효다. 이거 배웠잖아. 그래서 일체 소송을 안 하겠다는 부재소 특약 부분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 허용될 수 없는, 내용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관을 붙인 거라는 겁니다. 응? 부재소 특약. 응? 자, 그 다음에 5번은 키워드가 이제 뭐야? 기선선망 어퍼가.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뭐야? 부속선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응? 이렇게 두 개 달아요. 그러면 나는 기선선망 어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읽고 짐작해 보건데 아마 한 척의 배로 어업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척의 배로 하나의 뭐 팀을 이루어서 어업 활동하는 걸 말하는가? 그게 기선선망 어업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큰 배, 뭐 그물 내리는 배가 있고, 응? 또 뭐 작은 배가 그물을 끌고, 어? 이렇게 뭐 저기 이렇게 포위를 한다든지 그물을 끌어가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 고기 잡혀 있으면 또 코내가지고 또 빨리 뭐 운반하는 배도 있고 뭐 또 등발 켜주는 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척의 배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어업 활동 같아. 응? 그렇다면 기선선망 어업허가라는 건 그런 내용의 어업이라 어업허가라면 그러면 기선선망 어업허가라면 그러면 그 큰 배, 중심이 되는 큰 배뿐만 아니라 그런 운반선, 등선도, 부속선도 같이 다 사용하라고 해줘야 돼. 이 기선선망 어업허가잖아. 근데 신청한 대로 기선선망 어업허가는 내준다 해놓고 단 운반선 등 부속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그게 뭐야?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내준 게 아니잖아, 말하자면. 이거는 아까 말하자면 뭐, 응? 뭐 100층 빌딩 건축가 내주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 말 것.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니야. 주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하는 단서를 붙였잖아. 그래서 주된 행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치는 그런 부관이야. 그죠?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시험에. 그래서 뭐 무슨 기선선망 어업허가 딱 뜨면 결론 알아. 단어가 딱 보이면 결론 나 있는 거야. 그지? 물어볼 게 뻔한 거야.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6번도 우리가 저 앞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 공부할 때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도로가 크게 있고 그지? 여기 골목길이 이렇게 있는데 응? 좁은 골목길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야 이 옛날식 가옥들이 막 이렇게 밀집해 살고 있어.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이 중에 일부 사람들만 뭐 하는 거야? 여기 집 팔고 뭐 한대? 아파트 짓기로 했어. 응? 그래서 아파트 주택조합 뭐 승인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시장이 승인을 해주면서, 그지? 부관을 붙였어. 단서를 달았어. 뭐 했어? 야, 여기 아파트 지으면 65세대 들어선 아파트 짓는데, 그지? 아파트 지으면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응? 그러면 이 좁은 골목길 갖고 감당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두 가지를 단서를 붙였어. 하나는 뭐냐면, 이 아파트 짓는 주택조합 측에서 이 여기 도로로 나가는 요 부지 응? 이거 다 사들이고 그리고 옆에 땅도 사들여서 여기 도로 넓혀라 이거야. 응? 응? 그 다음에 여기 옛날 이 큰 도로로 나가는 길 요거 하나 길이 있었는데 여기다 아파트 지어버리면 여기 울타리 치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주택조합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큰 길로 나가는 길이 없잖아. 이 사람들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대체 통행로를 마련해 주라. 이거는 이 주택조합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거에 응?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응? 이거를 당신들이 원인 제공자니까 그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해라 하고 이렇게 부관을 붙인 거 이거는 부당한 결부가 아니다. 응? 적법하게 부관 붙인 거라는 거예요. 응? 그냥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7번은 넘어가고 8번 중요한 판례야. 네. 자, 8번을 보면 자 8번의 첫째 줄 자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뭐 처분 우리가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거 다 대부분 다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 하면서 붙입니다. 자 어쨌든 자 첫째 줄 처분하면서 붙인 부담 부담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부관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대. 이거 일단 밑줄
구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주된 처분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을 판단해야 된대. 응? 이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처분, 그러니까 법 집행 조치 나갈 당시, 주된 행위 행해질 당시, 그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구간을 붙여놓은 게 적법이라면,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야, 더 이상 뭐 부담을 붙일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더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적법 여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적법하게 부관을 붙인 것인지는 부관이 붙여진 주된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전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처분행하면서 부담을 붙였는데 그게 처분 당시 법에 따라 적법이라면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뭐 부관을 붙일 수 없도록 개정됐다라 하더라도 그것에 바로 무효가 되고 위법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응?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응? 그래서 처분 후 근거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이 되거나 그 부담 붙인 게 위법이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진다. 밑줄 안 쳤지만 상대방이 수익적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행정처하고 사이에 처분에 붙일, 처분하면서 이제 덧붙일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미리 협약으로 정한 의무를 부담으로 붙였으나 부담을 붙인 전제가 된 주된 행위의 근거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도 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 사안이 어떤 거야? 응? 고속도로 관리하는 관청이 고속도로 부지의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 그러니까 주된 행위는 송유관 매설을 허가한 거야. 응? 그러면서 부관을 붙였어. 무슨 부관을 붙였어? 나중에 송유관을 딴 데로 옮길 때는 그 뭐 땅 파고 옮기는 비용은 상대방 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단서를 달았지. 근데 그게 부관을 붙일 당시에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적법한 것이었어. 근데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소유관 매설하는데 허가받을 필요도 없게 그럼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뭐야 그 부관 붙일 당시에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적법이니까 그 나중에 그렇게 법이 바뀌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거나 그렇게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 그치? 응? 부당결금지원칙이만도 아니고 응? 저 협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응?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야. 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그 밑에 시간적 한계라고 그래서 사후 부관 및 부관의 사후 변경의 허용 여부. 그렇죠? 이거 중요한 논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부관이라는 건 원래 원칙이 어떻게 된 거야?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주된 행위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행정 행위. 주된 행정 처분, 이제 행정 행위. 이거를 하면서 여기다가 동시에 부관을 붙여야 되는 거야. 하면서 같이 붙여놔야 돼. 아까 부관은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따로 이게 분리해서 뭐 시기도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안 되는 거야, 원칙은. 응? 그래서 주된 행위를 하면서 붙여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용어를 쓰면 사후 부관은 무슨 뜻이야? 그냥 뜻만이에요. 사후 부관은 처음에는 행정기관이 아무런 단서를 안 붙이고 허가니 면허니 내줬다가 나중에 단서를 추가로 붙이는 게 사후 부관이야. 응? 이거 원칙으로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거지. 그지?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어릴 때 생각. 엄마가 게임기 사달라 보니까 엄마가 아무 단서 안 붙이고 게임기 사줬어. 응? 아무 단서 안 붙이고 게임기 사줘놓고는 좀 나중에 게임 좀 많이 한다고 엄마가 응? 너 매일 3시간씩 공부 안 하면 게임기 박탈한다 뒤늦게 추가했어 부관 그럼 처음부터 게임기 사줄 때 붙이면 좋은데 나중에 갖다 붙이면 반발하지 어이씨 그런 게 어딨어 응? 응? 그죠? 그런 위치야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부관의 사후 변경이라고 하지 사후 변경은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부관 같이 붙였어.
근데 나중에 와서 야, 그 좀 부관의 내용 좀 바꾸자. 응? 다른 걸로 바꾸자. 이게 부관의 사후 변경이야. 응?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응? 첫째, 그때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할 판례다. 읽고 지나가 그냥. 제한적 긍정설은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요로요로 할 때는 된다. 그지? 그래서 예. 두째 줄에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 뭐야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전에 나중에 붙이거나 나중에 변경하겠다 미리 유보가 돼 있거나 또는 부담인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죠? 이 정도 읽었죠? 그럼 판례 1번이 시험에 엄청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응? 자 제목은 뭐야? 부관의 사후 변경. 그지?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 부관의 사후 변경은 네 가지 경우에 허용될 수 있대. 네 가지 경우.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법에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응? 법률, 법령, 응? 법령, 법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나. 두 번째는 미리 유보해놨어. 응? 나중에 붙이겠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부관을 붙이겠다. 이미 붙여놓은 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변경하겠다. 미리 상대방한테 예고를 해놓은 거야. 미리 유보. 또 하나 세 번째는 상대방이 동의해. 응? 동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허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나 더 허용될 수 있대. 키워드는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그치? 나중에 부관을 붙여놨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거 그대로 놔두면 목적 달성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목적 달성하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사전 변경에 맞춰서 부관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는 네 가지 경우. 이거 엄청 시험에 나오는데 법령이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해 놨거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뭐야 사정 변경이 있는. 사정 변경이라는 단어로만 기억해도 돼. 응? 지금 예,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자 2번 판례 아직 많이 안 써있는데 되게 중요한 나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응? 그래서 1번의 논리를 적용해보자. 응? 자, 거기 보면 고향시장이었는데 시장이 재활용 자원화 시설의 민간 위탁자로 대상자로 선정. 이게 주된 행위야. 응? 선정하면서 어땠대? 부관 붙였대? 안 붙였대? 부관 붙였어요. 무슨 부관 붙였어? 민원이 없을 거 이렇게 부관을 붙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바꿨대 시장이 부관을 변경을 했어. 그지? 뭐 했어? 새로이 주민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에 해당해? 부관의 사후 변경이지. 그지? 이렇게 요구한 것은 부관의 사후 변경에 해당한다. 근데 1번으로 부관의 사후 변경은 어느 때만 허용된다 그랬지? 네 가지 경우에만 허용되잖아. 법에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했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응? 또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지.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그런 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거야. 법에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법에도 상대방 동의도 없고 미리 유보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무슨 뭐 이 부관을 변경해야 될 무슨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지?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걸 한 거다는 결론이죠. 응? 그래서 끝에 가면 뭐라 했어? 위법이다. 결론 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사후 변경한 건 위법이고, 응? 이 부관 변경 사후 변경해놓고 이거 충족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뭐 사업자 선정에 두는 걸 취소한 조치 역시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지? 네. 자, 2번이 응용 사례로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응용 문제로 내기 사례 문제로 또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3번은 넘어가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4번 판례? 응? 이 4번은 부관 없는 행정행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 거야? 사후에 새로이 부관을 붙이는 사후 부관 문제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부관의 사후 변경과 마찬가지 논리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요구돼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 이사례, 이사례는 아직 시험에는 안 쓰였어. 근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특허야. 재량이고, 그 면허 발급하면서 아무 구간 안 붙이고 했나봐. 그랬다가, 어떻게 돼? 응? 운송사업자의 동의야. 이거 동의를 얻었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뭐야? 무슨 의무를 정하고, 그지? 그 의무를 추가로 의무를 정하고 그걸 위반하면 감찰명령, 그러니까 차량 대수 줄이도록, 응? 감찰명령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주권을 붙였다, 그지?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사후 부관 붙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관 붙여놓은 거에 따라서 뭐야? 감찰명령 내렸다면 그 조건 위반했다고 해서 감찰명령 내린 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응? 이런 걸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자, 5번도 이 뭐 행정법 전반하고 연관되니까 공부해 볼까요? 자, 제소 기간이 이미 도과 경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이제 소송으로 싸울 수 없게 됐어. 그게 이제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 그 관련된 개별법에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여기서 누구한테 변경해달라고 하냐면 행정기관에게. 왜냐면 법원에는 소송 못 내니까 법원에 신청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길을 어디로 하면 상대방 국민이 행정기관한테 눈길을 들어서 야 이거 잘못된 조치 아니냐, 변경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응?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어느 때 인정될 수 있대? 법의 규정이 있거나 법 해석상 인정되거나, 응?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으로는 행정기관에게 소송 기간 끝난 그런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게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대. 없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논리는 그 다음 얘기나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그 거부의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지만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의 요구에 대한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 침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못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 사안이 뭐야? 이미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 생긴 그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서 붙인 부관에 대해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응? 법에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법 해석상으로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청권 없는 자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 된 거예요. 응? 이런 정도로 보세요. 그냥 이거는 읽고만 지나가. 시험에 있어서는 1번, 2번, 1번, 2번, 4번 이렇게가 중요하게 봐둬야 될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의 하자와 권익구제라 해서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주로 이제 주된 행정행위는 예를 들어 주된 행위는 뭐 상대방이 어업허가 내달라. 이 어업허가 내달라. 이거 어업면허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업허가는 특허야. 어업권을 부여해 주는 거야. 근데 어업허가 내달라. 어업허가 내줘. 신청한 대로. 그러면서 여기다가 단서를 붙여. 부관을 붙인 거야. 그런데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이 부관이 위법이라고 생각 안단 말이야. 단서 붙인 게. 아까 어떤 때 부관이 하자, 위법이 있는 거로 돼? 붙일 수 없는 행위에다 붙여놨다든지, 그지?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붙였다든지, 뭐, 응? 그지? 그랬을 때 이제 하자가, 부관의 하자가 있네. 그러면 이 부관의 하자가 있으면, 응? 여기에. 자, 요 부관의 하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부관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자, 이 하자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법을 위반한 정도가 심하냐 따져가지고 무효로 보는, 무효인 경우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이렇게 보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야. 그건 읽고 지나가.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거는 부관이 무효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자, 그러면 부관이 무효라면 부관은
효력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근데 부관만 무효로 되고 끝나는 거지. 부관만 무효로 되면 주된 행위는 살아있는 거고. 응? 그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부관이 무효면 주된 행위까지 전부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건지. 그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꼬리에 문제 있으면 꼬리만 문제가 문제 있는 거로 끝나는 건지 주된 행위 몸통은 살아있고. 그지? 꼬리에 문제 있으면 몸통까지 전부 다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논점 상가로 2번 방가로 1번 부관이 무효인 경우 있지?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시험에 부관이 무효면 묻는 게 뭐야? 부관만 무효로 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주된 행위까지 전부 무효가 되는 거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지? 어떻게 결론 내? 응? 이 원칙은 이제 부관만 무효로 되는 거로 봅니다. 주된 행위는 살아있고. 그런데 둘째 주 끝에 자 무효로 된 부관이 주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 응? 부관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야? 본질적 요소. 주된 행위를 함에 있어 본질적 요소. 이게 본질적 요소라는 말은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이 단서를 안 붙이고는 뭐 허가 안 내줬을 거야. 이 단서를 붙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다. 이 단서 없이는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만큼 그 부관이 그 행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일 때는 어떻게 돼? 그럴 정도로 중요한 거라면 부관이 무효가 돼버리면 주된 행위까지 다 무효가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본질적이고 무효고로 돼버린 부관이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부관만 무효로 되고 주된 행위는 살아남은 거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냐 아니냐. 응? 본질적 요소일 경우에 한해 주된 행위까지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본다. 그런 때 한해서만. 응? 그 부분이 핵심. 그치? 여기는 이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판례 두 개가 나와. 뭐라고 나왔어요? 네, 두 개. 자, 1번.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기간을 붙였대. 그지? 점용기간은 뭐래? 본질적 요소래. 도로 점용허가라는 조치에 있어서 점용기간을 얼마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고, 본질적 요소예요. 응?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어느 이제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업가가 뭘 하냐면, 도로라고 하면 도로 지상만이 아니라 도로 지하도 다 도로야. 지하도. 근데 이 도로의 지하를 자기가 개발하게 돼. 응? 어느 사업자가 시장한 인천시에 제안을 했어.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여기 도로 지하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지하 상가를 건설하겠다. 응? 그래서 뭐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뭐 어떻게 하겠다. 사업을 제안하는 거야, 시에. 그래서 시장이 허락을 해. 응? 그 대신에 업자는 자기 투자하잖아, 자기 돈. 그러니까 지하 개발해서 지하 상가 건설하면 자기 투자한 돈하고 이익을 회수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지하 도로를 그 업자가, 개발 업자가 일정 기간 그 점거 이용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갈 수, 투자금하고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만큼 기간을 줘야 돼. 도로 점용 기간을. 그럼 막 그게 그 투자금과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예를 들어 한 20년은 도로 점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지하상가 개발 업자한테 야, 뭐 5년간만 도로 점용 기간을 설정해 준다. 그럼 5년이면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기간이야. 그런 게 문제된 거야. 점용 기간을 너무 짧게 준 거야. 응? 그래서 그게 그 도로 점용 허가라는 것에 원래 내준 것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응? 그렇게 짧게 해줬다면 그 점용 기간은 그 도로 점용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용 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다면 즉 부관에 위법이 있다면 뭐까지 다 위법이 돼버린대. 주된 행위인 도로 점용까지 전부 다 위법이 된다. 이 시험 잘 나오고 똑같은 논리로 2번. 여기는 이제 공유재산관리청이 행한 기부채납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나오지? 응? 거기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기간. 응? 이거는 이제 서울대 공원 사건이야. 이것도 민간업자가 과천에 가면 서울대 공원이라고 있잖아. 그 동물도 있고 뭐 놀이기구도 있고 그지? 그거 원래 민간업자가 개발한 거야. 응? 근데 그거
민간업자가 이런 조건으로 개발한 거예요. 자기 돈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한 다음에 투자금과 이익을 자기네가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땅, 서울시 땅 이거 다 점거 이용하고. 응? 근데 이것도 그 점거 이용하는 기간 그게 그 서울시 땅이니까 그 행정재산이야 원래 그게. 응? 즉 공원으로 만든 거잖아. 일반 국민들에게 정말에서 그래서 그런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주면서 그 민간 투자업자가 그 공원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응? 그 점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지. 근데 그걸 너무 짧게 줘서 역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니까 1, 2번 다 시험에 많이 쓰입니다. 응? 상대로 1번이 좀 더 많이 나오긴 해. 짤막해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어휴, 또 중요해. 시험이 또 잘 나오고. 제목이 하자 있는 부담과 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한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 이렇게 돼 있지? 자, 일단 문장으로 1번. 판례는 부관인 부담하고, 응? 여기서는 부담을 이행하는 상대방이 부담으로 붙여놓은 의무를 이행하는 법률행위를 사법상 법률행위 성격을 갖는 걸로 본다. 응? 뭐 읽고 지나가세요. 자, 2번이 핵심인데, 판례는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여놓은 처분하고는, 주된 처분하고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사법상 행위다. 행위로서, 그 효력도 부담을 붙인 처분의 효력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 따라서 부담이 무효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한 기부행위, 기부채납이나 금전 납부행위가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다. 2번이 매우 중요. 그게 밑에 판례 1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예를 들어 뭐 행정기관이 하여튼 상대방 국민에게 뭔가 이익 주는 처분을 해. 수익적인 처분 내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뭐 골프장 승인 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뭐를 부담을 붙였어요. 부담. 뭐라고 하냐면 뭘 땅을 기부해라. 응? 땅이나 물건을 기부해라. 여기 기부 체납이라는 건 그냥 기부라고 생각을 해. 무상 기부. 응? 기부해라 하고 부담을 붙였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 부담을 이행을 하는 거야. 기부해라 그래놨으니까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이행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야? 예, 뭐 국가나 시하고 뭐야 기부하는 계약을 맺은 거야. 응? 땅이나 돈을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어. 자, 그러면 요거는 성질이 뭐라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조금 아까. 이거는, 그 상대방하고 국가나 시하고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라고. 이게 사법상 법률행위, 응? 사법상의 기부 계약을 맺는 거야, 계약. 이게 사법상 계약으로 본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까지 다 했어.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기부 계약까지 맺고 기부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이 부담이 뭐라고 판명난 거야? 무효. 응? 이게 무효였다 판명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효로 판정이 되면, 그러면 이 부담을 상대방이 이행하느라고 기부계약 맺었던 거,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냐? 이게 곧바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아니다. 응? 야,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무효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효였다 그래서. 아까 뭐였어? 이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른 애이고, 효력도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이게 무효라 됐다 그래서 이게 자동 무효되는 게 아니다. 응? 다만, 상대방이 이 기부계약, 사법상 계약을 한 거는 이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이행하더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맺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거야. 응? 원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동으로 당연히 무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부하라고 의무 붙인 거, 이게 이걸 이행하느라 해서 계약 맺은 건데, 이게 무효로 됐으니, 이 계약도
무효로 해달라, 취소시켜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우든가, 응? 이렇게 해서 이게 무효화 되는 거지, 자동으로 무효화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봐, 거기. 판례 1번. 두째 줄. 자, 어떤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을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 즉 원인으로 작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뭐야? 그 법률행위, 그 사법상 기부계약 같은 그 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응?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치? 그래서 또 중간에 밑줄 끝에 보면 자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다. 그러므로 뭐야 그 부담을 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불가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그 사법상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봐 그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때 아까 했지만 부담이 무효로 됐다 그래서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응? 이거는 이 계약은 이것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게 됐으니까 이건 이게 원인. 동기로서 작용할 것일 뿐이라서 이게 원인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 계약을 취소 사유가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그거는 되지만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2번도 똑같은 논리가 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3번. 이거 중요해. 3번. 자. 첫째 줄에 보면 예, 건축 허가 하면서 아마 조건을 붙였나 봐. 그렇지? 그리고 무효, 기속행위에 붙인 조건이에요. 무효. 무효인 건축 허가 조건을 상대방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렇지? 이는 그 토지 증여하는 계약을 맺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 것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뭐야? 뭐를 할 수 없다고? 그 증여 계약을 해서 자기 토땅 소유권을 시에다 넘겨줬다고. 응? 그 소유권 넘겨주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단 말이야. 그걸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 뭐 없이 바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응? 증여 계약이 효력이 있는 유효하게 살아 있느나 바로 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거 저 유효한 거로 잘못 알고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계약을 먼저 뭐 해야 돼? 계약을 먼저 취소를 받아야지. 계약을 없애야지. 계약 없애고 나서 그다음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이 사법상 토지 증여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은 좀 살아 있는 거야. 그지? 그 부관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그 무효인 부관을 믿고 유효한 거로 믿고 토지 증여 계약 맺었다 그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취소 사유가 될 뿐이라고 했잖아. 동기가 계약 맺은 동기에 착오가 있어서 취소 사유인 계약이 될 뿐이야. 취소 사유인 계약 취소하기 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된 거니까 그것도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 사법상의 계약을 먼저 취소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못하는 거다 이거야. 응? 그 중간 과정이 없이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가 응?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하면서 부처는 역시 기부하라는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한 경우, 증여 계약 맺었단 말이야, 그지? 똑같아. 상황이 거의. 이런 경우, 기부 체납하라고 이제 단서 붙여놓은 게, 처음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하자 있는 위법한 부관 때문에 자기 증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징역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이 부담이 무효로 되지도 않았어. 이 부담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있지만 이게 위법이라고 판정도 안 난 상태야. 그러면 부담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걸 이행하느라고 한 사법상 계약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라면 부담이 무효로 판명이 나거나 권한 있는 계약에서 무효로 판정이 나거나 권한 있는 계약에서 취소가 돼버리면 위법한 것이라는 게 이제 한정이 나서 부관이 없어지잖아, 부담이. 그러면 이걸 유효한으로 믿고 계약한 것도 혹시 잘못된 것이 돼서 이건 이제 계약을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되고, 그지? 이게 되지만 이것이 효력이 살아있는 한, 그지? 이것도 그 효력, 이게 무효화되거나 여기서 보면 두째 줄에 부관이 무효이거나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은 그 부관이 잘못된 부관이었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이 계약을 맺게 된 원인이 된 이 부관이 먼저 무효화되거나 취소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그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계약을 취소한 뒤에야 뭐가 가능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3번, 4번 다 중요해. 응? 4 다 중요하고. 자, 아이고, 약간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이 부관의 마지막 문점이 하나 있어서 그걸 마저 하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지? 자,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 쟁송 아주 중요한 논점이야. 근데 시험은 무진장 간단해. 응? 시험은 단골로 나오는 포인트 영역인데. 자, 일단 이거 보면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뭐래? 독립 쟁송 가능성. 그지? 그러니까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부관만 위법이니까 부관만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고 또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주된 행위하고 따로 분리해서 주된 행위를 남겨놓고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응?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표 가기 전에 넷째 줄 한번 봐. 위에서 넷째 줄. 자,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은 소송 대상이 되냐 아니냐. 부관만 주된 행위가 따로 돼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야. 응? 반면에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은 소송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난 뒤에 법원이 주된 행위는 문제가 없는데 부관만 위법이네. 그럼 부관만 취소한다. 이렇게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소위 이제 소송에서 말하는 본안, 예, 본안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본안 심사에서의 문제가 된다. 응? 일단 어렵더라도 두 줄은 알아두고. 자, 거기 독립쟁송 가능성. 이미 결론은 내놨어. 독립쟁송 가능성.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뭐 법률효과 일부배제 이런 것 부관 종류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부담만 좀 성격이 다르다. 그것만 이제 주된 행위와 연관은 지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상대방한테 공권력 행사로서 의무를 또 부과하는 행위로서 하나의 하명이라는 독립적 행정으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담만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만 긍정성, 그지? 이게 핵심이야. 부담만 긍정성. 응? 부담만 소송 대상이 된다. 그지? 그래서 다수결과 판례에서 자 각각 거대 표에서 다수결과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부관적 부담 1번은 부담 얘기하는 거예요. 응? 부담. 부담은 어떻게 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성을 갖는 하나의 행정의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만 직접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응? 이런 걸 뭐냐면 자 우리가 주된 처분,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다 부관을 붙였는데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주된 행정행위는 자기한테 이익 준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여기에 단서 붙여놓은 부관만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관만 따로 떼서
요것만 위법이니까 요것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소송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안 된다 원칙이, 그지? 부담. 근데 이게 원래 전체로서의 하나의 행위인데 전체 중에 일부만 따로 떼서 그 일부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이런 소송 형태를 뭐라고 부른대? 진정 일부 취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 부담이 이제 키워드고 부담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다고? 독립적으로 따로 떼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송이 적용된다. 그지? 그러면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부담만은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그지?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자, 부담 이외의 부과. 부담을 뺀 나머지 부담 이외의 부과. 응?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조건. 기한, 응? 뭐 철회권 유보 주로 많이 쓰는 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런 거지, 그렇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부관 이외의 부관은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설명하면 학설과 판례가 조금 시작이 다른데 다수설 판례. 자 이거는 다 뭐는 똑같냐? 다수설 판례 공통점 뭐야? 응? 부관만 독립적으로 독립적 소송 대상 될 수 없다. 이건 똑같아. 다수설과 판례가. 응? 부관만 아니 똑같은 거 똑같아. 독립적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자 이게 이거는 부담 이해 부관은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과 판례, 이것도 일치야. 응?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이제 세부, 좀 심화 학습이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공통해, 다수설 판례가. 여기까지는 공통한데, 차이점은 소송하는 방식. 소송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나누면, 다수설은, 학자들의 다수 견해는 어떻게 소송해야 되냐? 소송 대상은, 부관이 붙어있는 전체 행위 주된 행위 플러스 부관 응?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응? 그러니까 얘는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행위 전체를 부관이 붙어있는 부관부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돼. 소송 대상으로 하고 하여 소송 대상은 전체야. 응? 전체를 소송 대상. 근데 전체 중에 일부인 부관만 위법이니 그 중에 부관만 취소 판결을 내려주쇼 하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대. 그래서 하고 그 중에 일부인 일부인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고 부관만의 취소 청구 이거 이런 방식으로 소송할 수 있대. 소송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는 거. 응? 다 안 된다는 건 이건 공통. 근데 차이점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를 뭐라냐면 일부 그 중에 일부인 부관만 일부인 부관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이런 소송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진적 일부 취소송이라 그래. 응? 전체를 대상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중에 일부만 취소해 달라. 응? 이게 부진적 일부 취소 소송.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런 방식으로 법원에다 소송하면 된다. 응? 근데 판례는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대. 응? 판례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대. 하려면 이 부담이 아닌 나머지 부관은 자 부관이 붙어 있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거 똑같지 여기까지. 그럼 차이가 뭐냐? 그 전체를 응? 전체를 다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응? 전체의 취소를 청구해야만 한대.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 부관이 붙어 있는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고 전체 부관만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주된 행위까지 전체 다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그렇게 청구해야 되면 된대.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부진적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부관에 대해서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지. 그치? 이 차이라고. 단설과 판례의 차이점은 이거야. 판례는. 그래서 요걸 인정하네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대.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려면 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행정기관한테 야 이거 잘못된 부관 붙은 거다. 응? 다시 다른 걸로 바꿔줘. 제대로 된 걸로 변경해줘 하고 행정기관에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이 변경을 거부한다? 그러면 거부한 게 위법이라고 거부행위를 소송으로 싸우면 된대. 응? 그래서 이제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행정청에다가 응? 행정청에 부관을 변경해달라. 응? 변경을 신청하고 그러니까 부관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된 행위 전체 변경해달라는 거지. 말하자면 제대로 된 부관을 붙여서 다시 해달라. 응? 변경 신청을 하고 응?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변경을 신청하고 하고 이거 행정청이 거부하면 거부 조치를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래. 응?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한대. 자 우리 교재로 가면 이 내용이 있어. 자 다수설 입장에 보면 2번 부담 이외의 부관 응?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송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관이 붙어있는 행위 전체를 소송 두 번째 줄 두째 줄에 부관이 붙어있는 행위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응? 그 중에 일부인 부관만 위법이니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보는 게 다수 학자들의 입장이야, 그렇지?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허용 안 되는 거지. 판례는 그걸 허용 안 해.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 판례는 이 학설과 달리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둘째 끝에 응?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다 취소달라고 청구를 하든가 또는 다른 방식 하나 뭐야? 행정청에 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아니면 제대로 부관을 다시 응? 제대로 붙인 부관을 로 된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를 한 다음에 그 거부되면 그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으로 싸워라. 응?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쓰래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로 내가 두 개 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기선선마 어업하거나 구속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는 네, 행정청에다가 제대로 부관이 없는 처분을 내려달라든지 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부관을 붙여 다시 해달라고 변경 신청한 다음 거부된 경우에 거부 처분한 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하라고 소송하면 된다. 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담을 제외한 부관 뭐가 안 되는 거지? 독립적으로 송대상 안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 국민이 부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만에 대해 이것만 소송 대상으로 이것만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면 소송 잘못 제기한 거야. 소송 요건은 못 갖춘 거야.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에? 각하. 응? 거기 중요한 단어는 각하입니다. 응? 자, 그러면 그럼 질문. 자, 지금 방금 토대로 보면 자, 상대방이 어업 면허 내달라고 신청을 해왔어. 응? 그래서 행정위원회 어업 면허 내줬어. 내주면서 근데 면허 유효기간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 그지? 상대방 면허 받은 사람 A인데 이 사람 열받았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업 면허면 다 10년씩 유효기간을 주거든? 근데 자기만 1년 준 거야. 오씨 왜 나만 뭐야 이거 불평등하게. 응? 그래서 이 뒤에 면허 유효기간 1년 하는데 이거 평등원칙 위반되게 위법한 부관을 붙인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 면허 내준 거는 불만이 없어. 요것만 불만이 있어. 그래서 요것만 요 부분만 부관만 취소해달라고. 응? 이걸 뭐라 그러냐 부관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거 이게 부관만 주된에게 따로 떼 소송하는 걸 독립적 행정소송 응? 독립적
쟁송이라 그래. 응? 이거 청구했어. 이거 법원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 왜? 즉 각하시켜. 왜? 부담이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거? 부과인데 뭐야 이거? 유효기간 그럼 보통 뭐야? 언제부터 언제? 기한이야 기한. 시기 종기 붙여놓는 거지. 기한이야 기한. 기한이니까 이 사람 이것만 따로 소송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판례에 따르면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취소해달라 청구하든가 아니면 아까 그 밑에 했듯이 행정위원회에게 이거 유효기간 이거 잘못된 거다. 응? 제대로 유효기간을 뭐 10년 남들하고 똑같이 10년 제대로 붙임 새 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한다고 변경 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거부한 걸 대상으로 싸우든가 그지? 그 방식으로 해야지. 이것만 달랑 떼서 송 못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판례 1번으로 보니까 1번의 앞부분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부관이란 응? 주된 행위의 효력 이런 거에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다 붙여놓는 종된 의사표시로서 그 자체가 직접 국민하고서의 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은 아니다. 조건 기한 이런 거. 응? 그런데 그 부관 중에서는 부담은 좀 다르다. 응?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넷째 줄부터 보면 부관 중에서도 주된 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응?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 달리 그 주된 행위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불가분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붙여지려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된 행위가 없어지면 부담도 같이 없어지는 그 존속, 운명이 주된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담이긴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자면 상대방한테 공권력 행사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성격,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부담만은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밑에 이제 판례가 3개 들었어. 1번. 지금 내 재판에 면허를 해주면서 면허 유효기한 1년. 결론 알지? 이 부관만, 이건 부담이 아니고 기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또, 3번 판례도 보면, 아까 공부했지? 거기 핵심 뭐야? 응?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부관을 붙인 거고, 그지? 이거는 부담이 아니잖아.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고는 부담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부관이야, 그지? 근데 이것만 부담이 아니고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응? 그러면 4번은 또 뭐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기. 여기 키워드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야? 사용수익 허가기간, 유효기간하고 똑같은 거야. 기한이야, 기한. 응? 부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너무 짧게 됐다고 그것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 응? 똑같은 얘기죠. 응? 요게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응?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고 있지? 요거는 잘은 안 내는데 그냥 간단히 자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어쨌든 뭐 전체를 다 소송 대상으로 받았든 뭐 부담만 따로 떼서 소송을 받았든 응? 어쨌든 소송을 받아서 법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주된 행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관만 위법이 있다 인정된단 말이야. 그럼 법원은 주된 행위는 놔두고 효력을 살리면서 부관만 위법이니까 부관만 없앤다 부관만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 이걸 내릴 수 있느냐 이걸 독립 취소 가능성 문제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 수만큼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좀 복잡해 여러 견해가 있어. 응? 근데 판례는 그러니까 부담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 부담은 독립적으로 송 대상이 되고 독립적으로 부담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봐. 그치? 근데 나머지 종류의 부관은 독립적으로 송 대상이 안 되니까 판례에 의하면 그 부관만 그것만 취소하는 판결도 못 내리게 된다고 보는 거야. 응? 다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부관만 일부 취소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법원이 전체 행위 중에 부관만 위법 있다고 부관만 취소해버리면 행정기관의 의사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정기관은 이 부관을 안 붙이고는 주된 행위를
해주지 않았을 만큼 그런 거 중요한 건데 법원이 부관만 취소해버리면 아무 부관이 안 붙은 아무 단서가 안 붙은 행위를 상대방한테 남겨놓는 게 되잖아. 그래서 막 행정기관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부관만 취소하면 안 된다. 전부 취소하고 판결을 취소했다는 행정청이 다시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된다. 이렇게 등등 설이 많아. 그래서 거기는 그냥 참고로만 읽어두세요. 독립취소 가능성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주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응? 자, 여기까지 하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응. 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가집시다. 응. 그리고 아마 점심 먹고 나서는 요 뒤에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게 좀 짤막한 주제라서 그건 많이 시간이 안 걸려. 그거 하고 그래서 오늘 부관하고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응?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에 또 그 유승준 사건 관련해서 작년인가 대법원 판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최근에도 계속 나와요. 응?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밥 먹고 봅시다.